그렇게 썼다고? 응. 날로? 날로. 날로 치면 어렵지. 왜냐하면 날로 치면 이렇게 박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빠 뒤로 가면서 치는 거지. 너 커울리잖아 뒤에서, 그죠? 어, 느껴버렸어? 알아버렸어? 왔는데 왜? 알아버렸어. 나이스 빈다!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알아야지. 몸이 말을 안 듣죠? 저 그거 알아요. 누나! 아니야. 나 너무 슬프다.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프렌즈 골리니 배에서 엄청나게 멋진 네, 네. 스윙을 보여드린 네. 네, 송기범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기범 소믈리에랑 저랑 재능 교환처럼 네. 저는 골프를 잘 치게 도와드리고 우리 송기범 소믈리에는 저에게 아, 예. 와인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해프로님이랑 갔을 때가 제 라베였고 106! 후반에 제가 또 오, 멋있는 분이 후반에, 아, 후반에 버디도 하고 날아다녔어요. 뭐 웨지샷이랑 드라이버랑 당연히 잘 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다르겠지만 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스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프로치부터 아, 지금 드라이버 칠 때가 아니다. 드라이버 치고 싶죠? 라이더 컵인가 그걸 봤는데 디센보처럼 이제 드라이버를 네. 좀 치고 싶어가지고 Nope. 어우 35m 갔습니다. 아 자세 거의 뭐 프로. 근데 어떻게 이것도 슬라이스가 나죠? 네? 골리니들이 네. 어프로치를 하러 딱 연습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왜요? 뭔가 어정쩡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드라이버랑 7번이나 이렇게 하면은 계속 막 딱 빡 쳐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 치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네. 항상 골프를 칠 때 유념해야 되는 게 골프 채로 공을 치는데 한 걸음 물러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랑 공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간격을 항상 유지를 잘 해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헤드가 핀 같은 타겟을 보겠죠? 그럼 이 방향에 대해서 헤드 페이스가 직각으로 맞춰져 있는 게 에이밍입니다. 조준. 내 타겟 조준은 헤드 페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에이밍을 한다라고 합니다. 헤드 페이스가 가장 먼저예요. 네. 그래서 이 맨 밑에 선으로 보고 네. 하얀 줄로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하얀 줄을 처음 봐요, 지금. 하얀 네. 줄이 맨 밑에가 보통 하얀색으로 네. 되어 있고 그 위에도 홈이 많이 있지만 그 홈의 정식 명칭은 그루브거든요. 네. 그루브. 항상 채를 놓을 때에는 이 밑둥이 지면에 최대한 다 가로로 닿게끔 놔줘야 되는 거예요. 1번 이게 방향 설정. 그리고 맞을 때도 이렇게 맞아야겠죠? 왜냐하면 체중이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맞는다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일자 그리고 일자로 내 몸의 정렬도 평행하게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몸은 평행하게 서야 되니까 마치 기찻길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골리니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게 몸도 핀을 봐. 맞아요. 몸도 핀을 보면 안 돼. 이러고 있지. 안 그래도 지금 걸로 몸을 막 돌려야 돼가지고 힙턴을 해라 돌려라 맞아. 왼발을 열어놓고 시작해라 막 이런 걸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몸을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네요. 이 정렬과 이 정렬을 맞춰놓고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돌아서 반원 치고 나서 또 반원 이렇게 가면 공이 똑바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보는 방향이랑 몸이 보는 방향이 똑같이 다 핀을 봐버리면 몸이 막혀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준다는 가정이 있다면 헤드가 비교적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약간 야.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내 네. 몸에 비해서 헤드가 많이 돌았으니까 네, 끝에서 네. 왼쪽으로 휘어야 돼요. 네. 그런데 보통 골리니들은 오른쪽으로 돈 만큼 왼쪽으로 도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 맞는 순간 그 충격에 의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고 있는 채로 오른쪽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아예 출발이 우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형 슬라이스죠, 그죠? 대형 슬라이스. 본 방향에 비해서 우측으로 10m나 이 짧은 거리에서 놓쳐버리면 참사. 공이 더 멀리 가게 되면 더 우측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결국 코스 밖으로 사라져서 오비. 그래서 우리 송기범 소믈리에가 오늘 저랑 맨 처음 할 것은 정렬을 잘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거리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쵸. 정확하게 쳐야 돼요. 네. 그러면 올려치는 게 정확할까요? 내려치는 게 정확할까요? 공을 맞출 때 내려치는. 올려치면 잔디도 같이 처음에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디 먼저 말고 공부터 맞추려면 내려치는 각으로 가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려치는 각으로 가려니까요, 11자로 두면은 약간 걸리적거려서 돌긴 돌아야 되는데 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왼발을 약간 뒤로 빼서 다리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보게끔 미리 먼저 돌려놓고 가면은 내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오듯이 해서 내려치는 각으로 공을 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골프에서 스탠스는요, 발, 무릎, 골반까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을 할 거야 그러면 골반까지 가야 돼. 얘까지. 그래야 이제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왼쪽으로 미리 돌아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픈 스탠스를 한다 하면은 왼발을 살짝 뒤로 빼서 무릎이랑 골반도 약간 돌아간 채로. 근데 이왕이면은 왼발을 11자로 두면 좀 불편하니까 살짝 왼발이 바깥쪽으로도 열어지면은 조금 더 편안합니다. 이 상태에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그대로 밀어냈다가 얘가 좀 내려가는 각으로 맞으니까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공을 어디로 보내야겠다라는 시작 자세에서부터의 그런 이해가 있어야 나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괜찮은데 조금만 이 엉덩이 맨 뒤에다가 네. 점을 하나 찍고 네. 뒤로 위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터치 좀 할게요. 네? 골반을 힙 업 한다는 느낌. 점을 뒤로 위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응, 힙 업 이렇게. 힙 업.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딱 접히게. 그러면은 손이 지나갈 공간이 더 생기니까 좀 더 편안해요. 한번 해볼까요? 무릎 살짝 구부려도 되고요. 쓱싹. 쓱싹. 그 자세만 잡아놓고 치는 대로 치세요. 30m. 손을 올려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내려치기로 했는데 네.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 제자리에서 톡톡 노크 하듯이 톡톡 노크. 밑에 평평한 부분, 뚱뚱한 부분 느껴지죠? 여기로 때리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로 때려야지. 때려야지 이렇게. 공 치고. 근데 그러면은 퍽 찍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평평한 부분으로 때리니까 다시 튕겨 나와요. 이렇게요.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위아래로 가듯인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 왼쪽으로 가면서 와우! 내려가야 돼요. 처음 느껴보네. 한번 해볼까요? 좀 잘하셨어요? 물론 제가 했지만 똑바로 갔다, 그죠? 점을 찍고 팔 몸에다 더 붙여. 네, 팔 펴서 고개 살짝 들고. 오케이. 그러니까 톡톡 여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모션이 좀 큰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랑 같이 했을 때는 네. 톡톡이니까 맞아. 팔은 별로 안 쓰고 손목을 탕 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 팔뚝 전체를 내려버리려고 하니까 모션이 너무 큰 거예요. 퍼팅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 퍼팅. 네. 퍼팅 느낌. 이 팔뚝이 이렇게 있었죠. 네. 우리 헤드 페이스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거의 정렬도 맞았는데 백스윙을 할 때 지금 송솜은 팔을 많이 쓰면 하고 뒤집어진다. 이게 높이가 많이 달라지는데 저 한번 보세요. 스윙하지 말고 최대한 유지. 그런 느낌으로 가볼까요? 더 길게 길게 갈 수 있을걸? 아까보다 낫다. 이 팔뚝의 높이를 유지하고 가려면 가다가 이게 얼굴까지 아니야. 다시 다리는 고정해놓고 이게 이렇게 좀 가졌다가 턱 들으세요. 고개 밑으로 어깨, 갈비, 골반이 내 턱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공 보고 턱 아래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돼. 몸이 둥그레져서 거북이처럼 붙어 다니면 자꾸 돌아가요. 등을 펴고 팔을 펴서 내 턱 아래로 쓱싹 길게 길게 민다고 생각하세요.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지금 좋아요? 응, 훨씬 좋아.
어프로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찍어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솜솜이 항상 영상 보면은 치고 나서 되게 뒤로 물러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무서워서도 있고 웅크리고 나를 중심으로 빨리 둥글리니까 다시 이렇게 가야 돼서 근데 이거를 띄워야 되니까 뒤로 와야지만 뜰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고 오른쪽에 검은색 선이 있죠. 네. 이 검은색 선으로 얘를 계속 일자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약간 바깥쪽이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쪽으로 보내면 네. 좀 더 공 보고 계세요? 이렇게 내려치는 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언샷을 하거나 드라이버를 칠 때에는 일자로 보내다가 몸통이 회전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우리 요거 어프로치 할 때만큼은 계속 똑바로 보내서 살짝 바깥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내려치는 각으로 맞아요. 해볼게요. 그런 느낌 계속 일자로 갔다가 들어온다. 비교적 잘했어요. 너무 세다 임팩트가. 양팔을 펴서 너무 뻣뻣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요. 팔꿈치 손목 네. 얘네가 구부러지는 관절인데 부드럽게 접었다가 통 들어가면 더 부드러워요. 맞네. 좋다 좋다. 밖으로 좋다. 나가는 그러면 기분이 그러면 통통 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준비 시작. 쓱싹. 되게 중요한 거 팔꿈치 손목으로 꺾어서 코킹해서 올라갔죠. 네. 그러면 그냥 그거 유지하고 친다고 생각해. 아 꺾인 상태로요? 꺾인 걸 유지하고 쳐. 잘했어. 잘했어. 잘하셨어요. 좋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자 마지막 하나 치고. 심각하다. 이거 나 너무 속상하다. 나 진짜 울어요. 나 진짜 그만둘까? 아니야. 나 해볼까? 아니야. 알았어. 안돼. 오늘 첫 시간인데. 멀리건. 어프로치 멀리건 원래 있잖아요. 네. 캐디님이 탁 잡아줄게. 잡아줄게. 캐디님이. 자. 오 잘했어. 아까보다 훨씬 좋다. 지금처럼 공을 정확하게 헤드가 내려치고 들어가는 샷이 나오면 좋습니다. 왼팔을 기점으로 해서 돌면서 바로 접어줘서 여기까지. 그래서 샤프트가 지면이랑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 왔을 때 우리가 30m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스윙크가 약간 컸죠? 그것만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숙제예요. <목소리도